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받아들였고 우리 시장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랠리를 보여줄지 아니면 지난주에 또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게 될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 2800선에 안착했고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의 이슈나 지표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미국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텐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 사인을 줄 것인가 여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과 함께 여기에서 또 한국은행의 코멘트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이번 주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요?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장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지난주에 삼성전자 시작 보고 시장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좋게 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 특히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시장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부러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 일단 계속 집중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끌어갔던 모습들이 과거엔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차이가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대형주 쪽에 대한 시각들로 펼쳐지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라고 고민이 또 생기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나왔었던 은행, 증권, 보험, 게다가 지주사까지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죠. 이런 쪽은 이번에 배당 분리과세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더 가세가 됐다는 얘기와 정책적으로 정부 계속 신경 쓴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됐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관심은 높은 상황들은 맞고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기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살짝 또 눌림목이 들어왔었을 때 추세적인 대응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또 반도체, IT 쪽 그리고 실적 잘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신경을 쓰는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특히 삼성전자가 보여주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코스피 상장사의 207곳의 2분기 영업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약 한 78%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실적 흐름들 나오면서 특히 수출주 중심으로는 환율 효과 가세될 거고요. 그런데 환율 효과가 가세되는 것과 함께 해운 운임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비용도 늘어나서 이를 어떻게 상쇄시키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지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삼성전자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한 만큼 실적에 따라 종목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도 첫 번째로 반도체를 좀 들고 나왔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너무나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놀랬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좀 더 이제 러프하게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에 맞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좀 살짝 조정주긴 했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제 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제재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걸 국내 기업들이 좀 보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뭐 최태원 회장도 미국 쪽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SK 바이오팜의 이제 연구 R&D 센터를 이제 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해서 이제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또한 이제 밸류업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지주사들이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들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도 주가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추세적인 상승 추세 움직임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분위기들, 너무나 좋은 움직임들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금융 지주사 쪽에서는 KB금융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제 KB금융 쪽을 좀 더 이제 뭐 좀 더 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 쪽을 바라본다면 삼성생명 쪽의 수급적인 탄력성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차트 흐름도 너무나 기술적인 움직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삼성생명의 움직임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현대글로비스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쨌든 뭐 두 분의 의견 뭐 역시 반도체 봐야 되겠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에 영향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 지난주부터도 좋은 흐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자동차나 이런 종목 업종도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어떻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 흐름을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